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조선시대 고종께 바쳤다는 유명한 곶감이 있는데요. 바로 동상 고종시 곶감.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동남 곶감 같은 곶감이 없습니다. 곶감의 고유의 맛이 있어요. 쫄깃 먹어도 이게 말로는 표현하기가 힘들어 이게. 고종시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는데요. 이 동상 고종시 가면 씨가 없어요. 씨가 없고 고종시를 알아보려면 여기 V자가 있어요. V자가. 이게 있는 게 고종시야. 곶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게 지금 따놓은 지가 한 달 됐다고 감히. 이게 10월 달에 따서 깎으면 아까 얘기하듯이 곶감이 안 돼요. 날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최고 기온이 한 17도 이하 떨어졌을 때 그때 깎아요 대부분 우리가. 날이 추워지면 감 깎는 기계로 껍질을 깎고 고리에 걸어 건조하는데요. 작은 것은 한 25일 정도만 나오고 큰 것은 이렇게 큰 것은 한 45일 정도 돼야 나와요 곶감이. 지금은 이 깎은 지가 일주일 남짓밖에 안 돼가지고 이 곶감이 좀 있으면 이리 봐, 이제 조금씩 굴이 지잖아. 이 동그라맸던 것이 이렇게 굴이 져가지고 말려 들어가요. 곶감의 고유의 맛은 건시가 돼야 제대로 곶감 맛이 나요. 반건시라고 하면 그 홍시간 맛이, 예, 홍시간 맛이 많이 나지. 이게 지금 썰은 맛이 탈린이잖아요, 탈린. 탈린을 이것을 건조를 시키면 당분으로 변해요. 그래도 단맛이 나요, 이게. 곶감이 되기까지 기다림의 시간. 지금은 선풍기 돌려주고 그렇게 또 환풍 시켜주고 냉풍 온풍 시켜서 습이 없어야 말려잖아요. 또 너무나 또 처지면 날 높여서 온도 올려주고. 전에 이놈으로 건조를 했더니 곶감 건조기, 저온 건조기 지가 온도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 자동으로 말려. 오히려 곶감이 나온다고 이걸 하면은. 근데 곶감이 고유의 맛이 안 나.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고 이거는 그냥 놔두고 저렇게 안에서 말리는 거야. 우리가 자연에서 말리 그 맛이 안 난다고. 그래서 자연하고 비둘기 만들어주는 거야 저거를 안에서. 여기서 잠깐! 감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에 반하는 시원한 홍시 슬러시.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고 근데도 무슨 요리해놓은 것 같아요 맛이. 두 번째 별미는? 여기 씨가 없어서 이렇게 자르고 여기다가 호두를 넣어요. 호두 곶감? 이렇게 해서 달콤하고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곶감 중에 명품. 우리 동남 곶감은 80%가 무누가 아니면 유기농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동남 곶감 같은 곶감이 없습니다. 씨 없는 무미와 곶감 많이 이용해 주시고 값비싸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이러는 사람들 봐요. 굉장히 힘들어요. 인건비가 또 이게 나무에 올라갔다는 감이라 인건비가 또 비싸요. 다른 거 비해서 믿고 잡수시고 당도 높고 씨 없는 곶감 많이 이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